우리 아들은 운동은 안 했어요? 운동이요? 했어요. 무슨 운동 했어요?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럼 운동 왜 계속 안 했어요? 내가 왜 그 말 하냐면 공부든 운동이든 예? 네. 초년 시절에 좋은 사람이 있고 늦게 갈수록 운이 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친구는 운동 아니면, 그러니까 예체는 운동 아니면 장사.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더라도 늦게 튀어서 선수로서, 뭐 선수로서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뭐 지도자, 코치, 뭐 감독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빛을 발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주가 좀 아까운 친구예요. 왜냐하면 고시 집안에 이래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너희 집에 많이 빌었다, 옛날 사람들 많이 빌었다 이렇게 네. 말들 하잖아요. 네. 정말 이 양가 조상들이 더 많이 빌었거든요. 양가 조상들이 진짜 많이 빌었거든요. 근데 그게 공적이 끊어진 걸로 나와요. 정말 빌다가 한순간에 꺼지는데 그게 탁 공덕줄이 끊겨서 운이 부족하고 뭐가 하는 게 조금 잘 안 풀리고 이런 게 타격이 받는 게 우리 아들이다. 속 많이 답답할 거예요. 뭐가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어? 이거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저요? 뭐 하고 싶은 거는 없어요. 장세하고 돈 안 벌고 싶어요. 돈은 벌고 싶죠. 네. 네, 결국은 그거예요. 이름 운동을 해가지고 내 이름 얼굴을 알리다. 그거 아니면 그냥 돈. 둘 중에 하나.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고 어중간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장사라는 거는 내 사주에 장사의 기운이 있다지만 때와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상님들이 내 사업의 장사의 영업운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가 33, 34시예요. 내 장사를 하더라도 33, 34시 되어야지만 장사를 쭉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 뭐 해야겠어요? 직장생활? 무슨 일이든 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나중에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그 나이 때 무슨 장사를 할 거다. 예를 들어 뭐 요식업을 할 거다. 뭐 삼겹살 집을 할 거다. 커피숍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한 걸 딱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직장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을 하면서 뭔가 조금 경험을 쌓으면서 하면 본인은 좋다. 지금은 희부지가고 희부지가고 내가 친구들을 봐도 뭐 내세울 거 없고 뭐 이렇다지만 나중에 30대가 되고 나면 예, 좋아요. 뭐가 다 늦어요 본인은. 내가 밖에 일 잡는 것도 느리고 그러니까 내 안정적으로 내 털을 잡는 것도 느리고 결혼도 느리고 늦어야 돼요. 결혼이 빨라버리면 일부 종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시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내 터 영업이 열리는 시기와 비슷해요. 33, 34. 건강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운동을 해서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주 자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단명사주구나 뭘 하지도 못하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는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좋습니다. 나는 이네 친구 사주를 좀 좋아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도 들겠죠. 다른 내 아들 나이에 비해 친구들 보면 뭐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자리 잡은 친구도 있는데 아 우리 하나 중에 뭐 하겠나 제대로 뭘 하겠나 이런 걱정 드는 건 알겠는데 사람은 끝까지 살아봐야죠. 괜찮아요. 좋아요. 에?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저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만나요. 결혼을 못 하니까. 결혼의 2년짜로 만나는 거는 서른 돼야지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전에
물론 사랑하고 좋아하고 만나기 때문에 미래를 약속을 하고 그런 걸로 만나지 뭐 대충 몇 년 만나다 헤어질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먼저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죠? 결혼의 2년에 2년짜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결혼의 2년짜에 그 지금 만나시는 분이 결혼의 상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라 말아 이런 말이 아니라 뭐 계속 지금처럼 좋게 만나다 보면 헤어지는 것도 무슨 계기가 있기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엄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 잠깐 네 향기도 물어보시오. 아 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에요? 전기 산업기사랑 전기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게 잘 될지 3월에 있다 했나? 3월에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는 잘 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열심히는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냐고 공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요 네. 책은 덮어놨는데 시험 합격된다면 이게 뭐라고 해줘야 되나 할매가. 아, 그런 노력을 해야지 평가를 보세요. 내년에 운대로 봤을 때는 네. 시험에 운은 열려 있습니다. 시험에 운이 열릴 때 있지 합격됐다 말 안 했어요. 네. 남들처럼 할 만큼만 했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운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해요. 노력. 그런데 내년에 운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공부 안 하고 운만 믿고 해갖고는 안 되겠죠. 뭘 알아야 쓰일 거 아이가. 네. 공부하세요. 네. 꼭 따고 싶, 근데 그거 꼭 따고 싶으세요, 그게?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왜 따는지도 모르겠다. 뭐 일하려고 필요해서 따긴 하겠지만, 이 친구의 지금 이거를 기운을 파동을 느꼈을 때는, 누가 해례해서 하는 건지, 그냥 무 때문에 하는 줄도 모르겠다.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좋아하는 과를 갔는데 이제 나중에 취업이 안 된다니까 일로 전향을 한 거예요. 지금 취업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운동이었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엄마. 이 친구는 내가 아까 뭐랬어요? 운동 아니면 장사라고 했죠. 네네.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격증 나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자격증 필요 없고 공부할 시간에 네. 그냥 사회 경험 쌓고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면서 돈 조금씩 모으고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장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전기 쪽은 아닌가요? 장사가? 자, 전기 쪽에 장사가 뭐가 있어요, 엄마? 조명. 그리고 일하는 거, 공사 이렇게 하는 거 같이. 제가 볼 때는 먹는 장사가 더 맞습니다. 그래요. 먹는 장사. 맞지? 전기적이 맞나? 생각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뭐 운동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게 늦게 튀어서 그런 거예요. 늦게 튀어서. 젊은 시절에는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인정을 받아도 내가 자꾸 때리치우고 싶고 삐딱선을 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실력이 없어도 끝까지 갈라 하고 늦게 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전기 그거를 딴다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시험 운은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엄마 네. 당연히 아들 걱정하는 거는 맞는데요. 네. 그래도 이 무속인이 무당은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미래가 어떻고 이런 걸 어느 정도 보니까 선생이나 소리 듣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 걱정은 크게 안 해요. 나는 아들 걱정 그렇게 크게 할 문제가 없는. 공부도 뭐 제가 뭐 할 거면 할 끼고 뭐 내가 하란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엄마도 그런 마인드를 일찍 가지는 게 좋아요. 엄마 자체가 본래는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엄마가 결혼해버리면 신랑 걱정 아니면 아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자체만 보고 사시라고요. 아들 다 컸으니까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시는 게 훨씬 좋다. 아들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다 됐죠? 네.
아니 아니 나는 엄마 궁금하면 언제 물어보세요. 네. 애기 아빠가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네. 내년에는 그게 좀 열심히 하면 좀 잘 될까. 내가 성신은 알고. 네. 어. 그거 한번 불러보세요. 생일 말이야. 생일 67년 네. 8월 13일 네 알겠습니다. 시간 필요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뭐가 탁 트이진 않습니다. 하반기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도 조금 더 뒤로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봐가지고는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아요. 내년. 내년까지는 우리 아저씨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성과도 없고 뭔가 좀 따라 들어오는 게 없어요. 뭐가 좀 잘 안 풀린다는 거죠. 매끄럽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 겨울부터 내후년 지나면은 괜찮다. 왜요? 왜 웃으세요? 또 궁금한 거는요. 저는 사업하고 이제 딸내미 이제 보려고 딸내미. 여기 우르점사는요 한 사람만 보는 데입니다. 쉽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거 없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친구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저요? 부모 눈치도 보지 말고, 주위 사람들 친구들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사주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사주에 있는 걸 해야지만 행복하다고요. 아 그건 맞죠. 돈을 많이 벌고 작게 벌고 하는 거는 내 사주대로 우리 친구가 아무리 좋은 큰 걸 해도 내 밥그릇이 요만하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돈은 요만큼밖에 안 모여. 내 금전이 요만큼이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요만큼은 채워. 그런데 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지. 하고 싶은 거. 가고 이제 꿈을 조금 가져라. 꿈이요? 그러니까 의욕. 목표를 정해서 의욕을 조금 가지라는 거지. 우리 아들 보고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앞을 내다보고 목표를 가지고 조금은 움직이 바라는 거지. 저는 그게 정해져 있다 생각해서 나는 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뭐가 어떻게 정해져 있다는 게? 집에 가서 일할 생각이었어서 다른 거는 제가 생각 안 해봤어요. 집에 아빠 밑에 지나는 거? 네, 어차피 국가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따서 이제 그걸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 그거는 맞는데 네가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그게 아버지가 하는 거를 네가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계속 하는 게 행복하냐고. 그게 행복하냐고. 내가 말하는 거 그거라고. 물론 아버지가 하는 걸 네가 자격증 따고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면 그거 하면 편안하게는 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목표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아버지 쪽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거 음식 장사든 무슨 옷 장사든 아니면 뭐 포차를 하든 커피숍을 하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하라.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조금 모아갖고 엄마 내 커피숍 하고 싶은데 돈 좀 해 모질하다. 좀 빌리 주이소. 그거 하면 돼. 그게 행복한 거라고. 네. 맞잖아. 네. 그렇게 살아야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자. 네.